아, 저기 구름이야? 아, 구름 맞네. 오! 근데 여기서부터 봐서 들어가면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걸로 가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예술이다, 저거는. 진짜 좀. 자, 어저께 우리가 걸어 심사하는 거야? 저기가? 이거구나. 우리 아까 이제 시장 저기 갔던 거예요, 저기. 저기까지 가셨어요? 시장 저기 바다 있잖아요, 저쪽에. 대표 있죠? 거기. 우리 묵은 데는 선생님 바로 저기요. 그치. 저기 보이는데. 저기 앞에 있는 거고요. 일주일만 더 있으면 피부암 걸릴 것 같아요. 또 가겠어요. 나 다음날 에스컬레이터 촬영하는데 큰일 났어. 아, 진짜요? 이연이랑 막 이런 일이랑 큰일 났어. 놓치지 않을 거예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어떡하지? 거기 한번 장렬한테 한번 맛봐봐. 어, 햄버거 있다. 네가 아까 점심 부실하게 먹었잖아. 빨리 먹어. 먹어. 너 그 샌드위치나 한 입만 줘. 진짜 저 치즈버거로 바꿀라고요. 어, 맘대로. 나는 네, 한 입만 줘. 버거로, 네. 야, 넌 뭘 먹을 거야? 엄청나게 많이 안 돼요. 드라마보다 더 많이 안 돼요. 이렇게 또 드라마야. 작가가 직권 얘기 안 해. 내가 또 이제 만났는데 또 얘 잤어. 아니요. 자 자고 있어. 어? 얘 잤어. 아니요. 자 자고 있어. 잤어. 난 알았어 그냥. 아니야, 그냥 자는 줄 알았어. 자. 얘는 그냥. 선글라스 끼는데 선생님 어떻게 보여요? 햇빛이 따스해. 다 보이지 직광이니까. 선생님은 선글라스 아니라 눈 감고 있어도. 아 그래요, 선생님? 나 만들기 잘 안 봤어요. 아, 선생님 놀이하시더라고. 오픈대 올라가니까 또 햇살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너무 따뜻했어요, 그날. 햇살이 무슨 보석처럼 진짜 이렇게 따뜻하게. 진짜 그 50m 틀어놓은 것처럼 따뜻해져가지고. 모든 이별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 헤어지자. 연애의 절정이 끝났기 때문이다. 너 어제 이피디랑 헤어졌다면서. 새신설 때 맨발로 가니? 헌신 신고 가지? 친구는 아니잖아. 말은 똑바로 해야지. 와, 세상 진짜 험악하다. 와, 난 진짜. 나한테 지금 작업 거는 거예요? 작업이면 넘어올래요?